5.18 학살주범 전두환을 처벌하라! 오늘은 5.18 광주 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학살의 진상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 침투에 의한 학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피고발인 전두환의 재수사와 새로운 처벌이 가능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헬기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5.18 당시 군 발표 명령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광주 소요사태라는 군 내부 기밀 문서에서는 전교사 및 전담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발인 전두환을 5월 22일 발포 명령, 헬기 사격 지시 등에 대한 내란죄, 살인죄, 집단 살인죄 등의 범죄를 보고 고발하며 재수사를 즉각 실시하며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38년이나 잘못된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정의가 앞으로도 그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밝히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써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저는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생들도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우리나라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